몇 기가 이상 트래픽을 주고 그걸 다 쓰면은 속도가 저하된 무제한 그런 게 제가 굉장히 싫어가지고 완전 무제한을 쓰고 있는데, 속도 용량 제한이 없는 5G 찐 무제한 요금제를 최대 때가 월 25,000원에 5G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요금제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알뜰폰 요 요금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 같은 경우도 알뜰폰을 예전에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서브로,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만 일반 요금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무제한 요금제를 월 10만원 넘게 거의 몇 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월마다 나가는 거니까 큰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은근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만일에 제가 알뜰폰을 사용을 했으면은 거의 한 반값 정도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뭐 1년으로 따지면은 한 1년에 한 60만원. 아,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썼으니까 거의 100단위가 넘는 돈을 손해를 보면서 사용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서브로 알뜰폰 썼었을 때도 그랬었지만 가입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요금제의 좋은 거를 찾아보는 것 자체가 사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부터 요금제를 바꾸려고 계속 찾아보긴 했지만 아 뭐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아 그냥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 알뜰폰보다도 더 간편하고 메리트 있는 요금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가격대겠죠.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은 6기가부터 무제한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 검수도 그렇고 외부에서 영상 시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밖에 안 씁니다. 근데 이 너겟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가 가장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요금제가 있는데 요것 같은 경우도 사실상 무제한이긴 한데 몇 기가 이상 이제 트래픽을 주고 그걸 다 쓰면은 속도가 저하된 무제한 그런 게 제가 굉장히 싫어가지고 완전 무제한을 쓰고 있는데, 여기 너겟에서는 속도 용량 제한이 없는 5G 찐 무제한 요금제를 월 59,000원에 라고 해도 싼데 최대 34,000원 할인 혜택까지 받는다면 최대 혜택가 월 25,000원에 5G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자나 통화도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말만 들어도 이 무제한 요금제 굉장히 가성비가 있어 보이는데, 요 최대 혜택가 월 25,000원짜리 요금제는 항시 가능한 게 아니고 기간 한정으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혜택 받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요금제를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겟 페이지 들어와서 통신 서비스 가입하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주 페이지가 심플하게 돼 있습니다. 요금제를 만들어 보세요. 5G 데이터 용량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신가요? 청년 맞죠? 저 93이니까 아직 34세 안 넘었습니다. 예스. 33세 청년이시면 이렇게 이제 청년 혜택 데이터 추가 제공하는 것까지 이렇게 있고요. 6기가 요금제 같은 경우는 청년 혜택 대상이 아니라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가입할 거라서 사실상 뭐 큰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청년 요금제로 추가되는 것과 오픈 프로모션 추가 데이터 제공되는 것까지 이렇게 표기가 따로 있어요. 오픈 프로모션이 오른쪽에 여기 보라색으로 표기가 되는 거고, 청년은 여기 합산을 해줘서 표기가 됩니다. 기본 용량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제한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로 하도록 할게요. 쓱 무제한하면 전화문자는 기본 제공, 영상 부가통화 300분 이렇게 나오고요. 59,000원짜리 플랜으로 가입을 하도록 할게요. 모두 동의. 심 같은 경우는 저는 eSIM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게 아이폰도 듀얼폰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해외 나갔을 때도 듀얼 그걸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듀얼로 해서 번호 하나를 더 여기에 사용을 하면은 서브폰을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서브폰 쓸 때는 휴대폰 두 개 썼었거든요. 그게 좀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유심으로 해도 되지만 eSIM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오픈 프로모션 할인으로 SIM 구매 배송비 자체가 아예 무료네요. 좋네요. 새로운 번호로 가입을 하겠습니다. 번호 서브폰을 제가 지웠기 때문에 eSIM 개통에 필요한 휴대폰 정보를 입력을 해주세요. 별샵 06샵 오! 스샷을 딱 찍어가지고 이미지 업로드, 가입을 위한 정보, 박희준 본인 인증. 오케이, 이거 마음에 든다. 요금제는 59,000원, 그리고 eSIM 요거 무료로 들어갔고 결제 수단 추가. 오! 됐다. 카드 등록. eSIM 활성화기. 오! eSIM 활성화를 위한 QR코드를 보냈어요. 오! 이렇게 떴다. eSIM 활성화. 개통 진행 중. 오! 그때 해외에서 쓰던 것 마냥 이 칸이 두 칸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요! 이렇게 LG U+ 생겼네요. 오호! 셀룰러를 둘 다 전환 허용. 됐다. 요렇게
일단 개통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파티페이 관련한 요게 뜹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때 파티페이가 뜨는 게 아니고 가입을 하고 나서 뜨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파티페이 할인받으러 가기, 친구 초대해서 할인받기, 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낼 수가 있구나. 참가. 요 바로 깍 채워버렸네. 요 이렇게 뜨는 거구나. 파티페이 할인 혜택은 14,000원이에요 오 이렇게 하면은 네 지금 요금제가 아 14,000원 할인 예정 파티페이 오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페이라는 게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랑 결합을 하셔도 통신비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본인 포함 총 4명을 모아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은 오픈 프로모션 혜택으로 딱 한 명만 모으셔도 14,000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서 본인의 링크를 서로 공유를 하셔서 파티원을 모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나면은 실제 결제되는 금액은 45,000원인데 네이버 포인트로 20,000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2개월간 매월 25일날 문자로 쿠폰이 오니까 이 혜택 꼭 놓치지 마시고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 따라하시면은 5G 무제한 요금제를 무려 월 25,000원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총 4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요 너겟 요금제를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있는 가입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너겟 요금제를 가입을 하시면은 아이패드 에어 13형 256기가 와이파이 모델 한 대, 그리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3개월권을 총 10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당첨자 발표는 이제 8월 20일 진행을 할 예정이고 발표일까지 제가 가입한 무제한 요금제를 유지를 하셔야 당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벤트 말고 요금제 혜택으로만 봐도 가성비가 말도 안 되는 요금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이패드를 받을 행운의 당첨자분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요금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 하면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금제 개통 시간 같은 경우는 신규 개통은 오전 8시부터, 그리고 번호 이동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두 개 모두 저녁 8시까지만 개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평일 공휴일 모두 개통이 가능하고요. 일요일이랑 신구정 그리고 추석 당일 요렇게만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가입 원하시면은 시간 내에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자체도 그냥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도 훨씬 넉넉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고, 금방 보셨듯이 진짜 가입하는 거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가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문쟁이었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